자, 김소연 변호사 연결을 돼 있는데요. 그 민주당에서 이백석 얘기를 그냥 간단히 흘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무서운데? 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어쨌든 왜 우리가 옛날에 유시민 입에서 나오는 180석? 그렇지, 거기서 나왔지 처음에. 네, 네, 콕 찍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이게 보통 범죄자들이 딱 그 어디 입 나불거리지 못해서 막 안 달라가지고 흘려놓는 것처럼 지문을 남기는 것처럼 200석 딱 콕 찍어서 이게 말 돌리는 거 보니 명분 만들기 들어갔나 보다. 200석 바람을 한쪽에만 잡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지 않잖아요. 이재명 리스크도 너무 크고. 예. 근데 200석으로 일단 던져 놓은 다음에 이준석이 분탕을 쳐가지고 국민의힘을 끌어내리고. 그렇지. 대통령 지지율을 바닥을 치게 만든 다음에 이거 명분 만들어서 200석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끌고 가고. 한쪽에서는 부정한 것도 이렇게 뭐 해킹이나 뭔가 이거저거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패턴은 어차피 뻔하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지난번 네. 180석 때리자마자 그 뭐 둥둥 그 주변 세력들이 하는 행태하고 지금 행태하고 비슷해요. 그 작전하고 비슷하게 돌아가요 지금.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준석이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죠. 네. 뭐 이렇게 아 여당이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게. 그리고 정말 이준석 말이 또 맞았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려고 이제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얘네 또 뭔가 약조가 돼 있네라는 생각이 이제 어쨌든 그냥 뇌피셜로 들었는데. 네. 그 이제 이상민 의원님이 이제 오늘자 아침 기사를 봤더니 이제 여당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전까지도 또 시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예상을 하긴 했거든요. 대전의 분위기가 있어요. 아, 이제 이상민 의원이 대전이잖아 또. 그 저의 상대였죠. 아 그러니까. 네, 네 저의 상대였고 의원님은 뭐 뭐 저랑도 뭐 편하게 연락을 하려면 하는 사이거든요. 네. 근데 이상민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에서 아예 아웃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아하. 그리고 그쪽 이제 저희 지역구에 민주당에 이제 너도 나도 막 이렇게 이제 이상민 나가리 됐다라는 생각에 민주당에 이제 막 가축전 막 이렇게 하려고 너도 나도 나서고 있어요. 이경 막 이경 알죠? 이경. 이경 알죠. 네, 이경 뭐 허태정 대전시장 전시장 이런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이제 경선 나온다고 지금 깝죽거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상민 의원이 이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의원님하고 지난번에 통화할 때는 그냥 김소연 지지 선언하시고 빠지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럼 멋있게 딱 퇴장하셔도 된다. 웃으면서 농담도 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기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왜냐면 이상민 의원이 원래 자유선진당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지. 맞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리고 워낙 그 할 말 다 하시고, 그 어떤 주사파들이나 이제 종북주의자들이나 그 골수 386들하고는 완전 결이 다른 사람인 건 분명해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무속 나와서 배치 달고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아예 영입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란 저희 생각을 저희끼리는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예상이 되니까 저는 이제 의원님한테 그냥 김소연 지지선언하고 빠지라고 제가 웃으면서도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약간 이상민 의원님이 좀 되게 중진이시잖아요. 예. 그분하고 지금 김종민 의원이나 몇 명은 의원들의 어떤 행보에 따라서 큰 틀의 정계 개편이 이제 일어날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준석은 제가 볼 때 큰 변수는 아니에요. 아 그러네. 예. 네, 이 친구의 움직 왜냐 배지가 없고 일단. 네.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배지를 움직일 힘도 없고요 지금. 네. 네. 원내에 계신 분들을 몇 명이라도 안고 움직여야 달고 움직여야 지가 힘을 받는데 지금 이준석을 따라 나갈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 예. 네, 지금 심지어 천하용인의 그 김용태 뭐 이런 사람들도 안 따라간다고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준석은 특별히 변수는 아닌데 그 민주당 200석 선언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는 자기를 뜻대로 뭔가 기획이 있었다면 이거를 좀 완전히 이렇게 기획을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발 정계 개편이 아니라 그 이제 민주당발 어쩔 수 없는 정계 개편이 큰 이제
뭐 흐름을 좌우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저도 네. 그렇게 감지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뇨한 위원장님께서 오늘 홍준표 의원님 만났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뇨한 위원장님이 만나신 그리고 이제 러브콜한 인사들을 잘 보면요. 보세요. 천하람, 그렇지. 아, 이준석, 이준석, 유승민, 홍준표. 김종인, 홍준표 화려하죠? 아니야, 나 그쪽 아주 배신자들 잘. 네, 약간의 데스노트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네. 네. 이제 아무튼 화려하잖아요. 뭐 이뇨한 위원장님이 뭐 이렇게 보통은 예를 들면 정말 이거 중요하신 인물이다, 우리 당에 기여를 해야 될것 같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 혹은 출마의 대상 우리 영입을 해가지고 좀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떠들썩하게 만날까요, 조용히 만날까요? 네, 저는 제 생각에 저라면 보호를 해야 된다. 지금 띄워놓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준석이 일단 잡아먹어요. 띄우면, 네. 예. 오늘 뭐 여성, 우리나라는 어머니들이, 정말 지켜온 나라다, 뭐, 키워온 나라다, 이런 얘기 했다고, 또 여성 탈영한다, 여성들 그렇다고 여성표를 받을 것 같냐, 뭐또뭐 난리 치잖아요. CCB 걸고, 무슨 그러게, 말만 하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인물을 앞에 내세우면, 띄우면, 그냥 막 갈기갈기 찢어놓는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별도로 위원장이든 누구든 이제 지도부든, 잘 뒤에서 잘 조용히 얘기, 만나고, 예, 조용히 만나고 또큰 그림을 구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에는 비명계 의원들이나 큰들의 정계개편 움직임이 있을 때에 이제 모실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용히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준석식의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이준석이 누구 만날 때, 뭐할 때, 김종인이랑 그러잖아요. 다 언론에 뿌리고 언론을 통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조용히 아니, 만나야지. 30분밖에 안 만났어, 그것도.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해서 그 김종인 이준석식의 행보를 일부러 똑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나 만난다? 그리고, 만났는데 난 이준석한테 끝까지 정말 가르침을 달라고 할 거다라고 먼저 또 언론에 먼저 내보내잖아요. 이준석이 항상 그러거든요. 그걸 똑같이 미러링을 하시는 거예요. 김 빼놓고, 네. 야, 대고수네, 이뇨한 위원장이. 그쵸. 언론을 먼저, 왜냐면 이준석이 언론, 하루 종일 이준석 하잖아요. 왜냐면 계속 시끄러우니까 그거를 시끄러우니까. 이제 중화를 시키는 작업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만나는 대상들을 살펴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뇨한의 데스노트, 여기에 만나는 사람이 하나씩 죽이는구나, 그냥. 야, 그쵸. 한 명에네. 그쵸. 그리고 언론에 이제 그 워딩들이 나가서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를 할수 있게 이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지. 그럼 네. 이제 야당의 큰 틀에 이제 정계 개편할 때 이제 이상민 의원은 이제 뭐 국힘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아뭐 아, 뭐 무소속으로 가거나 이럴 걸로 예상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조국이가 또 이제 거기서 뭐당 차린다고 그러고 그러면 조국이 뒤에는 또 문재인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갈랐을까요? 그건 어떻게 봐요? 거기는 이제 이것도 이준석의 표현인데, 옛날에 이준석이랑 안철수 대표 막 이런 사람들 또 뭐, 이준석이 말하는 극우 태극기들 막 자기하고는 도저히 섞일 수가 없다. 화학적 결합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바른미래당 때도 또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 이제 합쳤었잖아요. 그것도 또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 이러면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표현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은 가만히 놔둬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죠. 그냥 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될 거고, 이미 개딸들이 어제도 그 논산에 김종민 의원님 거기 이제 사무실 앞에서 막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박이라고 막 해가면서 뭐 총알로 뭐 어떻게 해버린다는 등뭐 아주 그 폭력적인 그런 무식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든 놔두면 자연스럽게 분열이에요. 조국이 나서는 순간, 분열이구나. 분열이고, 이제 그 사이에 이뇨한 위원장님은
어쨌든 다 화합을 하자. 겉으로는 어쨌든 속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속도 그러실 거예요. 네, 이준석이든 누구든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가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욕할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 화합하자는데. 네, 화합을 거부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지. 네. 아, 그러네요. 아, 재밌겠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김소연 변호사가 뭐 아시는 대로 대전에서 젊은 나이부터 정치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박범계 쪽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선 시작했는데 그들의 그 저질스러운 민낯 이걸 보고 환멸을 느껴서 여기도 이제 이공계 출신이니까 민사고에다가 카이스트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변호사도 됐지만 그러니까 정치 이런 그거 아주 본질적인 거 생물적인 거잘 모르다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가 이거 그걸 알고서 이제 거기하고는 완전히 담 쌓고 박범계하고는 아주 원수가 됐죠. 그러고서는 이제 바른미래당 갔는데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이준석 이야기 아주 학을 띠고 이것들 돌맛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지금 국힘당인데 그러니까 이제 총망라에서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을 들어보면은 민주당의 이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국힘당도 잘 알고 준석이 이 청년 정치의 이거 아주 그 양아치 문화 요것도 피부로 겪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결합니다. 아, 민주당은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가만 놔둬도 거긴 분열되고 큰 틀에서 정계 개편. 저도 이거 동의하거든요. 큰 틀의 정계 개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상민 의원이 아, 국힘당으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그냥 준석이랑 어울리지 마시고 국힘당에서 대전에 자 인요한의 데스노트 만남 하나씩 죽이는 거야. 한명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야 한명회가 하나씩 불렀잖아요. 무슨 논의할 게 있다고 불러가지고서 오면은 그냥 다 죽였잖아요. 이야 데스노트 그때 살생부였죠. 한 명의 살생부를 인용하는 데스노트. 이야, 고단수네요. 이야. 정치판 생물이지만, 야, 이거 생물이 참 더러운 생물이네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준석. 이준석은 별거 아닌데, 요놈이 깽판으로 이렇게 한번. 그런데 인용하는 데스노트에 이제 걸렸죠. 아, 거기는 하버드 이제 제대로 갔어. 네, 마치겠습니다.